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여수 지역 제조업체들이 올해 4분기 경기를 3분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관내 제조업체 18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올해 4분기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80.9로 경기 하락을 예상한 기업이 더 많았습니다. 또 석유화학 연관업체의 실사지수는 88.2로 6조 원대 신규 투자 계획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지만 이 역시 기준 수치인 100을 밑돌았습니다. 상공회의소는 내수시장 둔화와 고용환경 변화 등을 지수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어젯밤 8시쯤 여수 국동항에 정박해 있던 9톤급 낚시 어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고 선박의 기관실과 침실 등 선체 일부가 불탔지만 인명피해나 인근 선박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발전기를 가동시키는 중 갑자기 기관실에서 연기가 시작됐다는 선장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사건 70주기를 맞아 여수 MBC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과 뉴스로 시청자 여러분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소통하기 위한 기획 보도 3주째입니다. 여순 사건이라는 명칭은 여수 순천을 지칭하지만 실제는 전라도, 경남 일대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벌어졌던 한국사의 주요 변곡점이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구례군 산동면. 여수에서 밀려난 반군의 거점이 되면서 주민들의 평화로웠던 일상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빨개 내려왔다니까 군들이 불을 대뿌렸어. 우리 마을에다가. 그러니까 이 학교마다가 전부 턱석을 치고 앉아 거지매로 앉았었어. 밤이면 반란군의 수탈이, 낮이면 진압군의 보복이 반복됐고 마을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막 총소리가 난 뒤 막 신기 나고 그냥 뒤에 가서 신기 나고 난리네. 그러고 엄마 죽어, 운우마 막 그러고. 아이고 가만히 있어라, 군사가 먹고 살아야지. 가장 공포스러웠던 것은 좌익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친형의 행적이 의심을 받으면서 영문도 모른 채 빨갱이로 몰렸던 이윤재 할아버지. 가진 고문 끝에 즉결 처분을 받을 뻔했던 70년 전의 끔찍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검은상가에 죽인다고 한 것은 내가 무슨 나이 19살 모르는 무슨 뭐 공산주의가 뭐 민주주의가 뭐 내가 무엇을 아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생사람을 살다 죽이려고 하냐고. 마을 주변으로 통행금지 조치를 내려 주민들의 굶주림을 유도하는 악랄한 탄압도 자행됐습니다. 당시 보면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구례 산동면의 한 목사가 이승만 정부에게 탄원서를 씁니다. 뭐라고 탄원서를 쓰냐. 먹고 사는 것이 없습니다. 산동 주민들은 지를 잡아먹고 살고 있습니다. 국가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심각성은 이런 사례가 구례뿐만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고흥, 광양, 보성은 물론 전북 남원, 순창, 경남의 남해하동, 거창까지 피해 지역이 전국 37개 시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파급력을 지닌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수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한마디로 큰 획을 그은 사건입니다. 여순 사건의 진실 규명. 여수와 순천 지역의 해원을 넘어 한국의 현대사를 바로 세우는 의미심장한 과제라는 관점과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시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 도시 계획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지난 11일 광양시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여론 수렴을 위한 자문회의와 최종 완료 보고회를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광양시 스마트 도시 계획에는 4차 산업과 환경, 교통, 재난, 문화, 관광 등 11개 분야에 사물인터넷과 모바일 등 첨단 신기술을 적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 편의를 위해 장학 사업이 실시됩니다.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는 지역의 성적 우수자와 다문화 가정 자녀 등 120여 명을 선발해 1억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오는 26일까지 읍면동 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장학회는 지금까지 1,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12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인구 고령화라는 지역 실정에 맞춰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어제부터 내일까지 관내 노인회와 노인복지관 등 일명 노노케어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운영상의 문제점과 효율화 방안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실태 분석에 나섭니다. 고흥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이들 시니어클럽과 연계해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철새 도래 시기에 맞춰 순천만의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폐쇄 조치로 지역 경제가 나쁜 영향을 받았던 만큼 순천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경남 창녕에서 채취한 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움출돼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저병원성으로 판정됐지만 본격적인 철새 도래 시기와 맞물려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맞춰 철새 개체 수가 늘고 있는 순천만 인근에서도 AI 차단을 위한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천만 폐쇄로 어려움을 겪었던 인근 상인들은 올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AI 발병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매년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폐쇄 기간으로 방문객 감소와 수익 감소의 이중고를 겪으면서 철새들과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오면 어쩌지? 다들 걱정이에요. 예, 손님이 뚝 끊기니까 그러면은 겨울 한철 장사는 못하고 거의 저희가 뭐 문을 닫아야 되나? 순천시도 전국적인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AI 발병과 지역경제 침체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가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순천만 폐쇄는 민감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순천만 상시 개장 의지를 밝혀온 만큼 융통성 있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65일 개방을 하고 지역 경기에 이게 위축이 되지 않도록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역 체제는 확실하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이상의 방역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그러나 철새들의 주요 번식지인 러시아에서 예년보다 AI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정부의 철새 도래 경보까지 발령돼 있는 상황. 현재 시군별로 거점 소독과 방역 상황실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겨울나기에 나선 철새들의 방문이 지역 내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2022년까지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메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도민발전소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도민발전소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태양광 발전소로 사업 대상지 발굴과 공모 등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남개발공사와 외부 전문가, 금융기관 등이 설립지원 TF팀을 구성하고 도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전남도는 우선 내년에 도민발전소 3곳을 완공하기 위해 율촌 3단 주차장과 나주 저류지 등을 대상으로 주민 공모에 나설 예정이며 도민 소득 증대와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 등급을 검사할 때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까지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 표시가 가능했지만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 알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해 쌀 등급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비리 유치원 명단이 실명으로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의 유치원에서도 360건이 넘는 비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통학 차량 유류비로 원장 개인차에 기름을 넣는가 하면 설립자 주택의 전기요금을 유치원 운영비로 낸 것도 있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300명 이상의 원아가 다니는 목포의 한 대형 유치원. 올해 들어서만 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영수증도 없이 대금을 지불하는 등 불투명한 회계로만 3건이 포착돼 380만 원을 교육청에 반납했습니다. 유치원 측은 입장 표명을 요청하는 취재진을 거칠게 몰아냅니다. 선생님 말씀하고
무안의 또 다른 유치원.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원장의 개인 승용차 운행 비용을 통학 차량 유료비로 충당했습니다. 운전원 등 직원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등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도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선생님들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리원하고 운전원은 시간제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불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 설립자의 집 전기요금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하거나 학부모 자녀 출산 선물 비용 등을 운영비로 내는 등 비위 유형도 갖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유치원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참에 어린이집까지 같이 다 해가지고. 전남의 유치원 550여 곳 가운데 3년마다 교육청 감사를 받는 사립과 공립 단설 유치원은 140여 곳. 이 가운데 목포와 무안, 해남 등 19개 시군에서 100여 곳이 지난 5년 동안의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에서도 6개 유치원에서 43건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공립도 한 곳 포함돼 있고 주로 회계 부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유치원의 비위 사실과 유형은 목포 MBC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양시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대폭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청년들의 주거부담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증액과 사회초년생의 연소득 금액 기준 완화, 신혼부부를 별도의 신청 대상자로 분리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어제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고 제11대 의회 첫 도정질의에 나섭니다. 전남도의회는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도정은 물론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예정이며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례안과 내년도 각종 출연 동의안 등의 안건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용재 의장은 특히 지역 발전에 필요한 국비 예산 확보와 학생 수 감소 대책 등을 집행부에 주문하고 내실 있는 도정 질문과 창의적인 대안 제시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제227회 임시회를 열고 안건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의회는 오는 23일까지 집행부의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순천시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과 올해 첫 추경 예산안 등 30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의회는 개회사에서 시민들의 입장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항만 내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상안전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여수해수청은 어제부터 2주 동안 여수광양항에서의 불법 어로 행위를 단속하고 위험물 하역 현장과 공사 현장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선박의 통행이 집중되는 항로와 방파제 인근 항로에서는 항만 순찰선을 집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전남도와 미래셋 간의 여수 경도 투자 계약서가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서 공개됩니다. 서울과 인천은 미세먼지가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대기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경기 남부와 충청도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여전히 먼지가 머물고 있고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 경기도 평택이 63, 청주는 83마이크로그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과 전북 익산, 군산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점차 찬바람이 불면서 중서부지방부터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영동지방은 동풍이 불어들면서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